것이다. 오늘의 요리, 조기지짐과 조기탕을 복습해볼까요? 조기지짐은 우선 조기를 먹기 좋게 손질한 뒤 참기름, 간장에 5분에서 10분 정도 재워주세요. 냄비에 물, 양파, 무, 대파, 다시마, 디포리, 청주를 넣고 20분 정도 끓입니다. 그런 다음 건더기를 건져내 육수를 만들어주세요. 곱게 간 불린 건고추, 마늘, 생강에 고춧가루, 간장, 설탕, 참기름, 채소 효소를 섞어 양념을 만듭니다. 냄비에 고사리, 육수 낸 물을 얹은 뒤 양념에 반을 끼얹어주세요. 그런 다음 육수와 조기를 넣고 남은 양념을 끼얹은 뒤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어슷선 대파와 홍고추, 청양고추, 통깨를 뿌리면 조기지짐 완성! 조기탕은 먼저 조기를 소금물에 넣고 10분 정도 담가주세요. 다진 소고기에 참기름, 다진 마늘, 소금을 버무려 밑간합니다. 국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참기름, 생강즙, 고추장, 청주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뚝배기에 준비한 육수를 붓고 팔팔 끓인 뒤 다진 소고기, 양념, 조기를 넣고 더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채 썬 양파, 큼직하게 썬 두부, 어슷선 대파와 홍고추를 얹은 뒤 쑥갓을 올려주면 조기탕 완성! 오늘의 요리, 조기지짐과 조기탕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일품 요리를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자, 선생님, 아, 오늘 뭐 조기 페스티벌입니다. 네, 그러게요. 네. 야, 네. 요거 한번 마늘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자, 먼저 이 조기 지짐. 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자, 무도 좀 얹고 고사리도 네. 좀 얹어서. 그럴 때는 징하게 맛인데. 아, 징하게 맛있어 버리구만.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드럽죠, 살이. 녹아요, 녹아요. 예, 그죠. 예. 네. 오, 살그 녹는 느낌. 아, 그죠? 정말 맛있고. 이게 고사리를 왜 같이 해야 된다는지 알겠어요. 예. 고사리가 자칫 그 담백하고 그 고소한 맛, 그리고 또 입에 싹 녹는 맛으로 좀 부족할 수 있는 맛을 고사리가 많이 보충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맛있네요. 자, 그럼 이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국물 맛이요. 그냥 생선탕만의 느낌이 아닙니다. 생선탕만의 느낌이 아니고 맑은 맛도 나고 네, 맑은 맛도 나고 예. 진짜 고깃국 같은 맛도 예. 나고 오, 생선 특유의 좋은 맛도 나면서 비린향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비린향 자체가 예, 없어요. 예. 최고 요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런 요리들이 목포의 매력이구나 많이 느꼈거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다음번에도 저희 최고 요리 비결에 네. 꼭 한번 좀 찾아주세요. 네.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최고 요리 비결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요리 비결. 다음 주에는 뛰어난 솜씨와 재치 있는 입담의 주인공 요리연구가 김하진 선생님과 함께 더 맛있게 즐기는 건강 요리에 대해 배워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